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산시립박물관의 숲속 음악회 그 여덟 번째 이야기, 특히 별 있는 밤에는 여섯 번째 스토리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음악회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한 가지의 작은 속삭임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마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일상으로의 회복,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다림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난 일상에서 느꼈던 많은 작은 순간들을 함께 그리워하고 있기에 기다림도 조금 더 절절해지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음악회 내내 여러분이 배경으로 보시게 될 이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 속 빈센트라고 이름이 적혀있는 이 그림들에는 유독 고흐가 가졌던 고갱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스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을 볼 때는 이 그리움 너머에 아름다움이 더 빨리 와 닿는 것,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어쩌면 이 아름다움이 함께할 때 기다림, 그리움은 정말 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선율들, 하모니들, 그리고 여러분께 정성을 들여 준비하는 노랫말에 적혀있는 그 간절한 그리움과 그리고 고마운 마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 닿아서 지금의 기다림이, 그리움이 그저 절절함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러분의 일상으로 자리하기를 염원해 봅니다. 자, 첫 무대부터 문을 열어볼 텐데요. 첫 무대는 소프라노 이수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베 마리아라는 곡이고요. 이 곡에도 굉장히 간절한 기다림이 스며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아주 따뜻한 이 밤, 고요한 숙면을 바라는 그 마음과 더불어서 어쩌면 평화로움을 그렇게 절절하게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 소프라노 이수미입니다.
이 시간 첫 문을 여는 곡으로 아베 마리아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며 문을 활짝 열어봤는데요. 아, 정말이지 가슴 절절한 안타까움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절한 바람이 담겨있는 곡. 여러분 이렇게 문을 열고 보니까 아주 힘들었던 많은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회복의 단계로 접어들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건 단연코 사랑이겠죠. 누군가에 대한 조금 더 내어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절절하고 아픈 마음들을 많이 회복시켜주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곡은 마중인데요. 내가 이제 그립다는 것,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를 여러분에게 선사해드리겠다. 먼저 가서 꽃이 되어주겠다라는 노랫말이 아주 아름다운 하우림님의 시에 윤학주님이 곡을 붙여 만든 최신 가곡입니다. 자 그럼 지금 함께 부산 솔로이스트 앙상블의 반주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풍성한 목소리로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신 소프라노 이수미님 그리고 함께 연주해주신 부산 솔로이스트 앙상블 피아니스트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곡을 연이어 들으셨는데요. 아, 두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나요? 이게 힐링이구나. 우리는 때때로 힐링의 조건을 조금 헷갈려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힐링은 그저 자연 속에 있거나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힐링은 감탄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내 마음속에서부터 새로운 것에 대한 경탄, 아름다운 것에 대한 경탄이 터져 나올 때 정말 힐링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 많이 못 모여서 감탄을 할 대상을 많이 찾지 못하셨던 분들, 오늘 음악 한 곡 한 곡 들으시면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힐링 스팟을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탄할 만한 음악들 지금부터 또 이어질 텐데요. 부산 솔로이스트 앙상블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깊은 슬픔과 동시에 환희에 찬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많은 순간들에 우리는 슬픔의 감정으로 조금 더 회복이 된다라는 감정을 느낀 순간들 기억나시나요? 엄마 품에 안겨서 우는 아이들은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 운다고 하죠. 그럴 때 슬픔이 툭 터져 나오며 뭔가가 해소되는 기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 쇼팽의 전주곡의 4번이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레디비와 사랑했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만히 혼자 방 안에 앉아 들으면 조금 눈물이 한 방울 흐를 만한 곡들인데요. 특히 첫 곡은 쇼팽의 장례식장에서도 울려 퍼졌던 곡이라고 해요. 생전에 굉장히 사랑하기도 했고 아름답고도 깊은 슬픔이 담긴 곡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이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좀 묵혀뒀던 감정들도 떠올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때로는 좀 작은 씨앗 같았던 감정들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걸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음악의 힘이자 이 아름다운 선율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 또 큰 위안이 되는 것이요. 이 같은 음악을 여러분들 모두가 모니터 앞에서 또는 휴대전화를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같은 음악을 함께 듣고 있다는 걸 아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위안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 우리가 상황이 허락할 때 한자리에 모여서 예전처럼 손을 맞잡고 하하호 웃으면서 같은 음악을 듣는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하니 벌써 마음속에 기쁨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셔도 다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감정 모두가 여러분 일상의 풍요로움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무대 소개할게요. 다음 무대는 여러분 요즘에 밖에 나가보시면 정말 가을이죠? 살짝 겨울 느낌도 들락말락 가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는 걸 우리는 늘 실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몇 곡의 음악들로 여러분을 진정한 가을 속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귓가에 가을을 배달해 주실 분을 모실 텐데요. 바로 클래식 기타리스트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해도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고충진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 한번 배달 받아보실래요? 지금 시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입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악기 그리고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연주자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가을 노래를 일단 두 곡을 준비를 했거든요. 가을밤이라고 우리 열들 교과서에 실렸던 그 동요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그 김민기 선생님의 가을 편지 일단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시간에 기대어라는 원래 성악곡인데요. 이걸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기타를 편곡을 해봤거든요. 올해 5월달에 해가지고 이걸 연주를 거의 안 했었는데 오늘 아마 한 두세 번째로 연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나중에 또 성악가 선생님이 이 곡을 연주하시는데 한번 같이 비교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마지막 곡으로요. 빨리 코로나가 지나고 옛날 일상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그리움만 쌓이네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리스트 고충진님의 무대였습니다.
아, 어쩜 정말 가을만 배달받은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이렇게 기타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음한음을 보석처럼 우리에게 내밀어주는 것 같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악기 하나로 이렇게 정말 많은 희노애락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볼 때마다 신비한 경험인데요. 이것만큼도 신비한 경험이 하나 더 있죠. 바로 합창단의 매력입니다. 성악가들이 노래를 할 때 사람의 몸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구나 하는 우리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면, 합창단은 그 경이로운 매력의 소유자들이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주는 것, 더불어서 화음을 선사해 줄 때면 와, 그 순간에 느껴지는 놀라움은 정말 우리에게 또 하나의 경탄의 순간이 되죠. 지금부터 한번 만나볼 텐데요. 앞서 클래식 기타와 함께한 가을을 배달받은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 볼까 해요. 단풍잎 우체통과 코스모스를 노래한 두 곡을 먼저 이어드릴 텐데요. 두 곡 모두가 우리가 예전에 가을 하면 느낄 법한 추억 그리고 그리움, 거기에 더불어 편지라는 키워드들이 떠오를 만한 곡들입니다. 자, 지금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양산 시립합창단이 함께합니다. 단풍잎 우체통 그리고 코스모스를 노래함, 이어서 청해 듣죠. 한 풍립 땅 꿈이 우체통에
화면을 보시면서도 아마 힘차게 박수가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곡에서 이 가을의 어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오랜 촉을 끄집어내는 느낌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곡 코스모스를 노래하면은 경쾌하게 가을의 어떤 낙엽이 떨어져 내리는 숲길을 뛰놀면서 즐겁게 풍경을 감상하는 기분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한 가지 감정은 아닐 거예요. 아니죠. 굉장히 복잡한 감정의 순간이 많았을 지난 2년여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감정 모두 그대로 오롯이 우리 함께 나누고 잘 이렇게 놓아준 다음에 이제 희망과 기분 좋은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마티나타, 바로 이탈리아 가곡인데요. 아침의 노래라고도 불리죠. 젊은 시절 그리고 희망찬 낙관적인 어떤 마음을 그리고 있지만 나이를 막론하고 시기를 막론하고 모두가 품어볼 수 있는 기분 좋은 전망으로 받아들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라노 권수연과 함께합니다. 지금 들어볼게요. 순식간에 사람의 목소리 하나로 이렇게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계절에 와 있는 기분이 들다니요. 역시 신비로운 것이 우리 합창단원 한 분 한 분의 실력인 것 같습니다. 양산 시립합창단만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실력파 성악가들이 모두 모여서 만든 양산 시립합창단 그들의 기량이 한 번 더 놀라고 이 노랫말에 들어있는 또 간절함과 경쾌함 이 전환에도 놀랍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시간에 기대어라는 곳 김동우 바리톤 김동우님의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앞서 우리가 기타리스트 고충재님께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기타의 선율로 듣는 이 곡과 그리고 성악가의 목소리로 듣는 이 곡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청해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별헤는 밤 여섯 번째 이야기 기다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그 무엇이든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 갖는 것만으로도 그 기다림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름다운 음악들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한 곡 한 곡 지나갈수록 계속 미소가 이렇게 머금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저희 힐링음악회는 성공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지만 한마음으로 즐기고 있길 바라며 다음 무대 소개해드립니다. 산노을이라는 또 아름다운 가곡을 가져왔어요. 여성 합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성들의 목소리가 저 멀리 있는 산노을을 여러분 눈앞에 펼쳐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여성합창단의 목소리로 산노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 양산 박물관에 시립박물관에 숲속음악회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들은 그 숲속음악회 정취 아마 지금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희가 제일 아쉬운 건 이렇게 실내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음악을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열정 하나로 공간에 이렇게 갇혀서 진행을 하다 보니 그 아름다운 자연 정취를 함께 누리지 못한다는 것 정말 아쉬웠는데 저는 듣다 보니 상상력이 마구마구 발휘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제가 보았던 그 공간들 숲속 음악회 향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상상으로 눈 콕 감고 아름다운 정취와 공간을 직접 만들어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는 남성합창곡 한 곡 듣겠습니다. 고맙소 준비했습니다. 고맙소란 노랫말은 정말 구석구석에서 여러분 마음속 추억 속에 고마운 분들을 떠올리게 하죠. 정말 고마운 곡이에요. 지금 함께 들어봅니다.
고맙소. 김재봉 지휘자님이 이끄시는 양산 시립합창단의 남성합창 국가합소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은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한마음으로 같은 음악 들으며 즐겨주시고 힐링의 시간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 마지막 무대에 소개해 드려야 할 텐데요. 마지막 무대의 선곡을 바램이라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작은 바램들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사실 매 순간 바램이 많이 바뀌고 많아지기도 하고 때때로 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잘 안 이루어지는 순간도 있죠. 그런데 저는 딱 하나 제 작은 바램 하나는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 지금 전해드려 볼까 해요.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 빠르면 좋겠다라는 바램, 그것보다 그에 앞서 조금 더디게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일상에서 작은 미소 가득 머금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 아마 이뤄지겠죠? 마지막 곡에 한번 이 바람을 실어봅니다. 합창으로 정해드릴게요. 바람 함께 듣겠습니다.
무대로 마지막을 장식해준 김재복 지휘자님, 양산 시립합창 단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산 시립박물관 여덟 번째 숲속 음악회, 그 중에서도 별의 눈밤 여섯 번째 이야기 기다림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날 얼마나 반가울까를 상상하면서 저는 매일매일 정말 행복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사해드린 이 아름다운 음악들 가슴속에 꼭 품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조금 힘겨운 순간에 꺼내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일상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